안녕하세요. 캄보디아 조남인입니다.
회장님, 오늘 시엠립 주립병원에서 현지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 그리고 의료진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는 행사를 하셨는데요. 이 도시락을 나눠주는 행사를 하시게 된 계기와 소감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0년도 3월 달에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했죠. 그때 이후로 우리 시엠립 교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백신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많은 주변 나라들은 백신들을 바로 우리 외국인,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먼저 같이 맞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주정부와 훈센총리께서는 외국인도 이 나라 현지 사람과 똑같이 백신을 맞춰주게 됐습니다. 그런 고마움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한참 기다리다가 이렇게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또 우리가 또 주립병원에서 그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주립병원에 계시는 환자분, 또 환자 가족분, 또 의사, 의료진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릴 게 없을까 싶다가 우리 한의대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나눔과 베풀 행사입니다. 이 나눔과 베풀 행사는 우리나라 제일동북재단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재단의 도움으로 오늘 600여 명에게 도시락을 나눠주는 무료 나눔 급식 행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 말씀 드리고 또한 우리 주립병원과 이 나라 주정부와 또 훈세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